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잠깐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두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전기사 실기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 자, 한 가지씩 하는 거죠. 자,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시퀀스 제어에서요. 여러분들 실기 공부할 때 시퀀스 제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시퀀스 제어에서 아주 간단한 거, 엔드 회로와 오어 회로. 엔드 회로와 오회로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퀀스 제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자, 엔드 회로, 오회로. 그러면 엔드 회로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해볼게요. 여기 전압이 걸려 있죠? 자, 여기 전등이 있어요. X라고는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에 불이 켜지려면 당연히 전류가 흐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봤더니 접점이 열려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엔드회로는 이두 개의 접점이 직렬로 연결된 거죠. 직렬로. 이 접점이 동시에 동작해야만이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엔드거든요. 엔드라는 게 그리고 A와 B와 그죠? 동시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리표 한번 출력 X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A가 0이고 B가 0이야. 여기서 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동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즉, 이 상태. 그건 A도 열려 있고 B 접점도 열려 있으면 얘도 0이고 얘가 0인 상태죠. 동작하지 않은 상태 0. 동작하지 않은 상태 0이니까 당연히 여긴 전류 흐르지 못하겠죠. 그러면 전등이 켜지지 않을 거예요. X란 건 출력이 동작하지 않는다. 0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A가 1이야. A가 얘가 닫혀 있는 거죠. 1이라는 게 동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A 접점이 딱 닫혔다 이거지. 닫히더라도 얘가 열려 있잖아요. 따라서 전등이 켜지지 않겠죠. 변함이 없다. A만 1돼 갖고는 출력이 안 나온다. 불은 켜지지 않는다. 거꾸로 A가 0이고 B가 1일 때는요. A가 열려 있고 B가 닫혀요. 근데 얘가 닫히더라도 1이 되더라도 얘가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전등에 불이 켜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도 출력 X는 0이다. 자, 1과 1일 때, 요 A란 A 접점도 닫히고, 동시에 B란 A 접점 닫히면, A and B가 되면, A and B, 즉 1과 1이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그때만이 비로소 출력이 1이 돼서 전등이 켜진다는 얘기죠. 이게 엔드 회로의 동작 설명이에요. 진리표.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가끔씩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접점하는 접점 회로거든요. 우리가 이리 왔다가 우리가 유접점 회로. 그러면 이런 유접점 회로를 유접점 있는 회로를 무접점으로 변경하라. 만약에 그런 문제 나오면 자, 저런 엔드 회로는 우리가 신부의 기호를 약속한 게 이런 기호를 쓰게 돼 있어요. 얘가 엔드 기호야. 엔드 기호.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얘가 엔드. 그러면 A가 1이고 B가 1일 때만 출력이 1 나오는 엔드 회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아 회로. 오아 회로는 좀 전에 엔드 회로를 약간 바꿨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다른 회로는 똑같은데, 요두 개의 접점이 직렬 구성이 아니고 병렬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A라는 A 접점, B라는 A 접점이 서로 병렬 구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어느 한쪽만 투입되더라도 요 전등에 불이 켜질 수 있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진리표 볼까요? 동작. 0과 0일 때. 0일 때, 지금 이 상태는 전등이 안 켜질 거예요, 당연히. 자, A가 1이면, A가 1이면 얘가 닫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전류는 닫혔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럼 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A가 1일 때는 출력이 1 나오면서 불이 켜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A가 0이면 B가 1일 때, A가 0이지만 B가 닫히면요, 전류는 이렇게 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때도 1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1 나올 수 있고 1이면요 얘 닫히고 얘 닫히면 당연히 불 켜지겠죠. 자, 이게 오아 회로야. 오아 또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닫히더라도 출력이 나온다는 뜻이죠. 오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오아 회로의 유접점 회로를 우리가 무접점 회로 심벌 기호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기호. 아까도 엔드 기호하고는 약간 틀렸죠. 아까 엔드 기호는 이렇게 일직선 돼 있었는데 얘는 약간 반달 모양으로. 그래서 오아 회로와 엔드 회로 구분 심벌 기호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를 두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같고,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출문제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2017년도에 이랬대. 전기기사 실기 11년 나왔던 거, 시퀀스 문제. 그림과 같은 무접점 논리 회로를. 자, 왼편에 봤더니, 무접점 논리 회로 있는 거죠? 근데 무접점 논리가 하는 회로가 아니네요? 자, 얘 무슨 회로요? 엔드 회로. 얘 무슨 심벌 기호죠? 엔드 기호.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오하잖아. 얘가 램프고요. 어떨 때 불이 켜지겠느냐라는 거죠. 자, 무접점 논리 회로를 유접점 논리로 바꿔볼까요? 자, 이거 유접점 논리 회로 일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차례대로. 첫 번째가 엔드 회로죠. 엔드. 엔드는 아까 유접점 회로에서 A 접점과 B 접점이 요거 두개 신호가 무슨 연결이죠? 직렬 연결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일단. A하고 B가 A 접점들이 서로 직렬 연결이다. 지금 저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갖다가 내가 요일 부분을 갖다 그린 게 이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요. 밑에도 얘도 엔드회로잖아요. C하고 D란 입력이 얘가 엔드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얘도 직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얘는 우아회로잖아요. 우아하는 건 뭐예요? 이쪽이 1이 들어오든, 밑에가 1이 들어오든, 어느 한쪽만 1이 들어오면 켜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들어오든, 이쪽이 들어오면 켜져야 되니까, 얘는 병렬 구성되는 거죠. 얘가 우회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램프 연결해서 출력이 나오게끔 하면 얘가 유접장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 유접장으로 갖다가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입력 쪽이니까, 얘 따로 그리고, 얘 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따를 그리고, 이제 출력으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별도를 그리고, 우회로는 어떻게 그릴 거냐? 병렬이다. 그래서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무접점 논리로 유점 바꾸든가, 거꾸로 무접점을 갖다가 유접점 바꾸든가,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했던 설명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요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퀀스 기초 부분을 갖다가 좀 약간 보완하신 분들은 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엔드 회로하고 우아 회로가 완전히 이해될 거야, 아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